이번에는 어른들의 고민을 단박에 해결해주는 꿈알겠어 김소희 향의 어른들은 몰라요 시간입니다. 오늘 고민, 저도 학창시절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습니다. 학교는 왜 가야 하나요? 라고 말이죠. 소희 향이 이 질문에 대해선 어떤 해답을 내려줄지 궁금한데요. 소희 향을 한번 불러볼까요? 소희 향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예술자 김소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또 재밌는 주제로 만나게 됐는데요.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힘들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제가 힘들게 고민을 한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고고씽! 자, 우선 학교를 다니는 이유 첫 번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 제 생각입니다. 학교를 다니는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여러분들 초등학교가 좀 중요해요? 아니면 중학교가 중요해요? 중학교가 중요하죠? 중학교가 중요하죠. 중학교 중요하고 또 중학교가 중요해요? 고등학교가 중요해요? 고등학교가 중요해요. 이런 식으로 더 높은 학년이 더 중요하잖아요. 초등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중학교 공부도 열심히 이렇게 탄탄하게 쌓아가야지 나중에 좋은 중학교를 가서 한 4년 정도는 1년 정도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우선 그리고 우리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방학이 싫어요. 그냥 방학이 완전히 싫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 가는 게 저는 더 좋거든요. 왜 그러냐면 방학에는 일단 놀 수는 있잖아요. 놀 수는 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활동적인 그런 교육 활동을 친구들과 같이 못하잖아요. 그럼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해서 저는 방학이 너무 싫습니다. 그리고 또 학교를 왜 다니는지 또 물어보시는데 학교를 다니면 뭔가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죠.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배우던 것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학교에서 이렇게 대화를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. 그 점에 저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첫 번째, 학교 다니는 걸 즐겁게 생각하기. 두 번째,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노는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. 세 번째, 학교에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조금 재밌는 호기심을 가져오면서 학교 수업에 참여하기. 이렇게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재밌는 학교 생활을 하면 언젠가는 재밌는 학교 생활 혹은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유 등을 많이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른들이 궁금한 어린이들의 세계 무엇인지 소개해 보세요. 안녕.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? 학교 다닐 때가 정말 좋을 때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학교 다닐 때는 정말 공감 못했는데 지금은 학교 다닐 때가 너무 그립네요. 정말 많이 후회가 됩니다. 소희 양은 좀 일찍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은데요.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도 만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즐겨라 라는 대답을 해줬는데요. 정말 명답인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명쾌한 대답을 해준 소희 양 고맙고요. 나도 이런 고민 있다 말하고 싶은 분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-2976-9393으로 바로바로 보내주세요. 우리 꼬마 해결사 소희 양이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.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.